오늘은 네부팅 날! 세부 마지막! 오늘은 아침으로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이 호텔 간의 조식 퀄리티가 많이 좀 다르긴 하다. 첫날 먹었던 호텔 조식과 비교하면 확실히 퀄리티가 뛰어나긴 하네요. 저쪽에 초밥 있더라? 뭐 왔어? 아아! 손가락 꼈어! 이거 좀 해줘! 뭐하는데? 뭐하는건데 왜? 진짜 세상 하찮게 위험에 처하는 마네씨. 아무튼 식사는 무난하게 맛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간다고요? 내일. 내일? 마네씨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일샵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발케어를 세부 네일샵에서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예,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상인데요 뭐. 애기 때 이후로 이렇게 케어받는 거 처음 아니야? 야, 애기 때도 3명은 아니야. 아무튼 마네씨와 매점 있는 네일아트를 받고 저는 손발케어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스? 아, 오케이 오케이. 사실 상처 보기 전까진 몰랐었는데 보고 나니까 더럽게 쓰라려 오더라고요. 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상처 난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문법이 안 됐어. 혹시 네일샵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You did so neatly. I didn't even know you were hur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봐봐. 차이가 좀 있어? 오, 대박. 확실히 차이가 크긴 하네요. 이제 불려놓은 발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해주시는데 이 정도면 키 작아질 것 같은데? 다행히 키가 작아지진 않았는데 발 연령이 전체적으로 젊어진 느낌은 드네요. 두 살 애기 엄지발가락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짠, 완성. 아빠도 완성샷 보여주세요. 완성. 난 이게 좀 더 나아. 야, 털내기. 그 뒤 메조미의 가방 만들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아이들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조미만 남아 가방을 만들기로 하고 저희는 건물을 둘러보며 데이트를 즐겨보려 합니다. 어, 여기 맹인 마사지 받아볼래? 어? 아, 이거? 어, 30분만 받아볼까? 받아볼래? 너 상체? 자리에 앉으면 상체나 하체 두 코스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상체를 받으려 했지만 이미 자연스럽게 다리를 무릎에 얹어 놓으셔서 그냥 하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사지. 이거 상당히 시원하네요. 다리를 조금 하다가 바로 발바닥 지압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방금 전에 발케어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픈 티를 안 내서 그런지 점점 이 강도를 올리시는데 이 이상 받으면 진짜 발바닥 터질 것 같아. Little bit power down please. 살기 위해 조금 살살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딱 지압 타임이 끝나더라고요. 5초만 더 참았으면 강한 남자 이미지를 지켰을 텐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Thank you. 오, 너무 시원한데? 솔직히 이거 집 앞에 있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온다. 아니 30분에 말도 안 돼. 가격이 30분에 120회수니까 대충 둘이서 5천원 정도 낸 건데 이야,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쇼핑 좀 즐기다가 매주미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와, 가방 다 만들고 남은 시간에 만든 카네이션이라는데 자기 가져놓고 괜히 쑥스러워하는 매주미.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 밥 먹으러 가봅시다. 큐! 땡큐! 그렇게 계산하고 툭툭이에서 하차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매달려버리네. 아무튼 오늘 저녁은 어제 가게가 닫아 방문을 못했던 꼬치집에서 먹으려 합니다. 손님들이 많아 앉자마자 서둘러 주문부터 때리고 얹어 나온 맥주를 들이키고 있으니 금방 꼬치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먹다 보니 너무 덥기도 하고 맥주도 다 마시기도 해서 남은 음식은 숙소에서 먹자고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 다시 툭툭이를 잡았는데 맞는데? 어제 탔던 K 국뽕 튜닝 툭툭이 기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를 쓱 돌아보시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선풍기를 틀어주시네요. 그렇게 기사님과 작별한 뒤 픽업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뒤에 안 들고 있어. 있어? 뒷좌석에 매조미만 타면 위험하니 같이 타주겠다던 마네씨. 아니 누가 보호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손 같다 야. 이렇게 해봐. 피터팬, 나의 요술방망이를 받아라! 난 후쿠선장이다! 아무튼 꼬치 15종과 맥주 6병을 다 처먹고 그대로 골아떨어진 결과 장염약을 하나 사와야 되나? 네, 다음날 장염에 걸렸습니다. 새벽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아침이 되니 10분에 한번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퍼와? 해서 맛있는 호텔 조식도 못 먹고 공복 상태로 마지막 일정인 호핑 투어 픽업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약 2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자동차. 와, 뷰 좋다. 제주도 냄새. 진짜 한국 노래 들으면서 걸으니 영락 없는 진짜 제주도 같네. 진짜 제주도 해안길 걷는 느낌이네. 아무튼 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출출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일단 공짜니까 마다 않고 받기는 했는데 그러게 생각해보니 장염 때문에 먹지도 못하네요. 에너근이야, 에너근이. 설상가상으로 매조미도 오전에 수영장을 다녀와 아주 신나게 논 뒤라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작되는 세부 인싸들의 춤판. 살려줘. 매조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
각자 타는 거였네요. 그러다가 직원분이 뒤에서 낚시를 하기 시작하자 관심을 보이는 메조미. 먹티 먹티. 대체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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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고기가 잡히니 기분도 업된 듯 합니다. 그 기세를 몰아 두 마리를 동시에 낚는 신기술까지 보여주네요. 낚시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이제 대망의 스노클링을 하러 가봅시다. 대략 불가능한 물고기랍니다. 지금 잡는 게 이제 보러 가는 거야. 아직 낚시봉에 취해 있나 봅니다. 아무튼 메조미 먼저 튜브에 태워 띄워주고 이제 마네시가 내려가면 되는데 완전 쫄아버렸네요. 마네시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길래 카메라를 넘겨받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엄청 많네요. 그렇게 한참 관찰 중에 옆에서 헛구역질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왜? 물 먹었어? 마네시가 목이 많이 말랐는지 코로 물을 한 바가지 마시고 있더라고요. 기념으로 춤 한 방 때려줍시다. 진짜 못생겼다. 참 웃겨 진짜. 웃긴 건 네 얼굴이겠지. 웃긴 건 네 얼굴이겠지. 와, 떠오르는 대로 더빙 적은 건데 현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네요. 아무튼 이 뒤로는 스노클링 영상이 없습니다. 마네시를 추스리느라고 메조미에게 카메라를 넘겼는데 하루 종일 자기 발만 찍어놨기 때문이죠. 정신없이 놀고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이거 먹고 싶다 했는데 짜파게티. 사장님이 어떻게 알고 메조미가 그토록 원하던 짜파게티를 끓여주셨더라고요. 이 얼마나 먹고 싶던 짜파게티야? 꿀맛이야? 짜이야? 이거야? 역시 고향 음식이 최고네요. 오, 땡큐. 뒤어 나온 라면과 꼬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 저게 낭만이죠. 돌아가는 길에도 직원분들이 여러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멋있어요.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고 다 벗으면 돼.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벗는 중입니다. 모자이크 하는 게 더 숭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평화롭게 마사지를 받던 중 천둥 번개가 떨어지네요. 근데 세부에 있는 5일 동안 날씨가 흐렸던 적이 없어서 이게 번개 소리가 맞나 라고 갸우뚱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번개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토로 왔다고 해도 믿겠네요. 아무튼 마사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자, 조니 가실 시간 됐어요. 너무 무사히 끝나는 것도 큰일이네요. 그 뒤 겨우 깨워 안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 6일 일정 중에서 딱 실내에 있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대박적으로 비가 딱 내려. 그니까 이번 여행은 늘 불운만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날씨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 뒤 공항 픽업 트럭을 타고 드디어 집으로 가는 공항에 왔습니다. 자, 올 때 목이 참수당하는 기분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어가지고 비싸지만 해제했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비행 때 목베개는 필수로 들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타는 내내 참수 지옥을 간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아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 그래도 예정보다 연착돼 있던 비행기가 무기한 지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실언. 6일 일정 중에서 딱 실내에 있는 1시간 동안 전기 올려. 전기 내려. 전기 올리지 말고 100개 올려. 그렇게 전기 100개 게임을 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탑승 시간이 밀렸다는 연착 소식이지만 무기한 지연이 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네요. 뭘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엔진이 켜졌습니다. 이야, 집에 가는 날이 오기는 오네요. 단톡방에서 한국 덥다고 난리 쳤었거든? 춥다 추워. 적응이 무섭긴 하네요. 지금은 한국이 더 더운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달리고 달려 역시 돌고 돌아 결국 집만큼 편한 곳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